안녕하세요. 저는 찹쌀이라고 해요. 저는 작년 겨울 길에 버려져서 보호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너무 오래 주인을 찾지 못했다며 안락사 대상이 됐다고 했어요. 다행히 입양 홍보관에서 급히 절 데려와줘서 지금 너무 기뻐요. 저도 이제 사랑받는 반려견이 되고 싶습니다. 울울! 안녕하세요. 저는 누룽지라고 해요. 저는 지난 9월 가족을 잃고 거리를 떠돌다 보호소에 오게 되었어요. 처음에는 사람이 무서웠는데 입양 홍보관에 온 지금은 사람만 보면 꼬리가 절로 흔들어져요. 삼촌들이 주는 간식이 너무 좋지만 저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.